앞서도 박혜민 캐스터 좀 정리한 내용 중에 좀 포함이 됐는데요.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으로 우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LG 엔솔이 3월 10일까지는 시장을 계속 교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게 3월 10일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란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뭐 LG 엔솔이 뭐 외국인들이 사느냐 파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실 텐데, 어찌 됐든 지금 많은 펀드들이 LG 엔솔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선물과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죠. 끼워 넣어야 되는데, 끼워 넣는 건 좋죠. 그러면 끼워 넣기 위해서 누군가를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냐하면 그 물량을 쉽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단들도 많이 팔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2차 전지 소재들이 이제 그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어떤 뭐 그런 사태도 뭐 있었으니까 제가 직접 거론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하지만 결국 2차 전지 소재는 앞으로도 끌고 갈 섹터고, 2차 전지 소재는 앞으로도 커져갈 섹터예요. 지금 뭐 LG 엔솔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65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더라고요.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어쨌든 65만 원 가게 된다면 2차 전지 소재도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재는 좋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지금쯤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단에 있는 기업들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LG 엔솔 때문에 팔아 놓았다라면 역발상으로 지금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전 세계 주요국들 지금 뭐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굉장히 지금 쏟아붓고 있는 또 지금 상황이고,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어떤 지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지금 전반적인 몇몇 종목들 좀 최근 흐름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에코프로 BM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대장주인데, 굳이 이것을 이제 대주주가, 아니, 그, 임원이 이걸 건드렸다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죠. 따라서 지금 그거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배제하자. 좋은 회사인 건 알지만 얘네들이 지금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제하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나면 첨보라든지, 첨보. 예, 뭐 이런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동반해서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담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회사인데 노이즈가 있었던 것을 우리 순진한 정말 대주주, 아니 개인주주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회사들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 이제 그런 쪽들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SK이노베이션 같은 셀업체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제일 위험한데, 저기 LG 에너솔루션이 100조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엔젤 엔솔이 좀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이 적정 주가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도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 뭐 나름대로 제가 지금 종목에 포커스를 맞췄죠. 일부 확실한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섹터단에서 그래도 가장 눈여겨보신 주목할 종목은 첨보로 봐야겠군요. 네, 첨보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반기 때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조금 사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도 조정 국면이 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한번더훅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앞으로 시장의 환경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차 그 전기차 지금 뭐 시중에서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이 시장 커진다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 테마 이슈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